예천고는 고등학생들의 순차적인 등교에 맞춰 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 이동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대창중학교와 대창고등학교, 예천여고, 경북일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4개 팀을 구성해 이동선별 진료소를 배치하고 발열 체크와 증상 유무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. 또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교내 전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천교육청과 함께 일일 모니터링 강화와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한라인도 구축했습니다.